저기 한번 보세요. 저기 한 마리. 달라고 수영에 가서 여기까지 왔어요. 프랑스가 자기 나라 다 뺏겨가지고 일본이 들어왔는데 일본군 이제 해군들 있죠. 해군들 1함대가 하이퐁에 주둔해 있었어요. 하이퐁. 일본 군인들이 여기에 놀러를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. 와 있다가 5년 딱 지나고 1945년에 싹 나가요. 일본 군대가 나가면서 원숭이들까지 못 챙기고 나간 거예요. 일본 원숭이를 데리고 와가지고. 그래서 그 원숭이들을 여기다가 버려놓고 갑니다. 한 40마리 정도. 그 40마리가 지금은 500마리, 600마리까지 번식을 했어요. 근데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원숭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싹 해요. 왜냐하면 일본 원숭이는 여기서 이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, 원래는. 근데 그렇게 번식을 하고 잘 살아남으니까 신기해가지고 수의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싹 10마리에서 12마리를 쫙 데리고 와가지고 검사를 딱 하는데 코로나 직전에 이 과자를 주지 말라고 규정이 생겼어요. 왜냐면 원숭이들이 사람보다 성인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. 사람보다. 그래가지고 그 규정이 생긴 다음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그 뒤로 갈수록 원숭이들이 정상 범위 수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던져줘도 된다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. 바나나 던져주면 잘 안 먹어요. 아니, 이게 뭐, 이게. 아니요.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원숭이들한테 이제 요것도 한 번씩 던져주고 하실 텐데, 원숭이들이 이렇게 배에 한 번씩 타는 경우가 있어요. 잘 안 타는데. 네. 타면은 물지는 않거든요. 대신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툭 치거나 하면은 물 수도 있어요. 물리면은 여기 다리 건너가가지고 병원 가면은 이제 병원 하나 있거든요. 병원. 거기 가면 페니실린 처방받아야 되는데 한 70만원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원숭이들한테 막대하시면 안 돼요. 타면은 그냥 조용히. 네. 아 그냥 탔나보다 하고 계시면은 알아서 자기들이 내려가지고 수영 막 해서 나갑니다. 네? 아 그런 건 안 낚아채가. 일본 원숭이들은 사람을 경계하더라고. 인도네시아나 이쪽 원숭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이제 낚아채가고 막 이러지. 자, 이 과자 나눠가지고 던져주실 거예요, 원숭이들한테. 던져주실 때는 이 상태로 던져주셔야 돼요. 과자 나눠가지고 던져주시래요? 어? 무서워? 아, 뒤에. 아니요, 자기들이 까서 먹어요. 자기들이 까서. 네, 이것도 나눠서, 알아서 각자 다 잘 먹어. 저 담가주세요. 제가. 벌써 나와있네요, 벌써. 어. 안 까고 이 상태로 주세요. 그럼 자기들이 까먹어요. 원숭이 수영하는 거 봐요, 수영. 이샤, 먹어라. 얼른 못 먹어. 어, 뒤에 깨끗이. 어, 예, 좀만 더. 오, 오, 오. 야, 야, 먹어라. 원숭이들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예요, 계급사회. 자, 원숭이들은. 아빠 근데 땅 위에 아마 엘리베이터 뒤에는 완전히 속인데
저기 한번 보세요. 저기 한 마리. 잘라고 뚜렁이 가서 밑까지 왔어요. 뚜렁이가 살짝 있어. 여기 원숭이들의 1년 정도 일하면 여기 원숭이들의 계급을 맞출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 생각을 했어요. 아니 무슨 사람이 동물 개 서열을 어떻게 알고 맞춰요? 근데 저는 지금 원숭이들 보면은 이 털 서열이 보면은 털 눈깔부터 이렇게 달라요. 색깔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기 때문에. 근데 서열 좀 낮은 애들 보면은 계속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털이 군데군데가 막 빠져 있고 이래요. 네. 원숭이도 사람이랑 똑같더라고요. 사람. 아 이거 찍어야 되나? 번지번지라 막 내려와가지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새끼들 안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 원숭이들이 있거든요. 얘네는 던져줘도 자기들이 안 먹고 막 들고 올라가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몰랐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원숭이들이 이제 모성애가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죠. 그러니까 네, 새끼 먹이려고 이제 막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.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겉에 막 이렇게 보면은 이 돌들이 까만 게 있고 하얀 게 있죠. 까만 거는 햇빛을 받아서 그래요. 석회암은 무조건 햇빛을 받으면은 아연이라는 성분이 튀어나와요. 그래서 저희 유럽의 성당 이런 데 가보시면은 겉에가 막 까무잡잡해요. 이게 관리가 안 된 게 아니라 그 아연이 튀어나와요. 아연. 네. 우리 가해자가 다 해줄 거니까. 네. 네. 열심히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이번에는 실제로 할 건데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던 소원 저 하늘 위로 메아리랑 같이 올려 보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야! 야, 네. 100% 통일돼서 위로 잘 올라간 것 같아요. 네. 여기. 갇혀 있는 거예요. 네, 들어오는 유일한 출입구가 저기예요. 저기. 아, 지금 선물이 이렇게 있어. 저기도 올라가. 태풍 온 바로 다음에는 물이 차 있으니까 머리 다 숙이고 들어갔어요. 저희 들어. 아, 정말 저희 전부 다 잡다. 아주. 지금 다 밖에 있죠. 그러니까. 천여백사 동이요. 이게 들어오는 출구는 저게 하나뿐이라는. 이게 나머지다. 연배가 좀 많아 보이시는데요, 가렸어도. 아니,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한데 무슨 천여배사 공이에요. 네. 네. 요 인근에만 있는 거예요? 네, 요 인근에 싹 다 있어요. 요 인근에. 그 다음에 한 번씩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육지까지 나가는 원숭이들이 있더라고요. 그럼 요 현지 사람들이 잡아요, 원숭이. 생포를. 그런 다음에 이제 동네 관공서 있죠. 공안서나 관공서, 시청 이런 데다가 그 원숭이를 갖다 줘요.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다가 풀어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권력 있는 집 있죠. 그런 집에서는 애완용으로 가져가서 쓰기도 해요. 완전 탈출이네. 네, 원숭이 주 서식지가 이쪽이에요? 네, 이쪽이요. 근데 배고프면 막 또 한두 마리씩은 찾아서 육지까지 오더라고요. 근데 사람들이 안 주면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. 산속에 나무 열매랑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새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고기도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작은 고기도. 물고기도 잡아먹어? 네. 그 다음에 여기는 매가 살아요. 매. 네. 매가 살아요. 그래서 매가 원숭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원숭이가 매를 잡아먹기도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서열 좀 높은 사람들 집이나 뭐 그 사람들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원숭이가 이제 묶여있어요.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도 이유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. 처음. 아, 네. 요즘은 이제 여성들이 더 높아요. 네, 여성들이 더 높다 그러죠. 아, 여기도 아까 미처 못 담지를 못한 이제 민물 서인물이 있다고 그러네요. 여기는 들어올 때마다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. 잠잠하고 평평
평평차가 깨워서 있어가지고 경관이 아름답고. 아 이거요? 다낭 같은 바구니 배 타셨어요 이거요? 그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. 재밌는 얘기.